반갑습니다. 가볍게 오셨죠? 아, 하늘은 좋고 기분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볍고 그죠? 어디로 이 한가빈이 이 좋은 문화 공간으로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 아시다시피 예, 자유로운 미술 감성여행입니다. 정말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늘 거제에서 오셨군요. 작가님으로 모시는 작가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입시미술협의회 동부지부 회장 및 이사로 역임하셨고요. 한국미협 김혜주부 서영화분과에서 활동도 하셨고 김해미술대전 운영심사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주부문 콜로세움 갤러리 관장님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거제지역에서 전업 전문 작가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의 열심히 멋나게 맛있게 잘 해주실 서양화가 우리 최봉호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봉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비가 하루 정도 내리는데 그 추적추적한 가슴을 적시고 오늘 아침 거가대교를 넘어오는데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이 새로운 감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보통 뭐 문학, 그 다음 음악, 무용, 미술이 있습니다. 미술인데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말재주가 없습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제가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알탐이라 동굴 벽화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다음에 인간이 인류가 생성되면서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낙서라고 그러죠. 박수를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미술은 항상 공존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굴 벽화를 제가 처음에 올려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울산에 가면은 방부대한 벽화가 있습니다. 이 주술적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날 그날의 그 일상들을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작품들이 단시간에 바로 된 것 같지는 않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일기 쓰듯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된 게 아마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요즘 현대 그림의 견주어도 하등의 손색이 없는 작품들입니다. 그 우리 선조들이 이런 작품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박입니다. 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그리고는 크레타운입니다. 이 시기의 고대 미술에서는 일체의 어떤 비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화들이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그리스, 로마, 고대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화상이고요. 일체의 비례를 완벽하게 비례를 표현했다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장면입니다. 라파엘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들입니다. 지금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리나스는 바로크 시대 작품입니다. 바로크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하고 설명을 곁들다 보니까 제가 작품이 너무 많아서 감상할 시간도 못 드리고
로코코 시대의 작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신고전주의, 낭만주의를 거쳐서 인상주의 작품입니다. 인상주의의 만의 해돌입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인상파가 등장했는데요. 그 19세기, 20세기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품이 인상파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네의 수련, 유명한 작품들이죠. 유명표현입니다. 인상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아는 뭐 고갱, 고흐, 뭐가 있을까요? 세장, 마네, 모네. 굉장히 많은 작가들인데, 이 시기가 그, 르네상스 이후에 가장 그 미술에 있어서는 황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유파들이 생겨났습니다. 19세기 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을 맞게 되고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그 작가들이 많은 이름을 유파를 가지고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활동한 그 작가들이 지금 우리 현재의 어떤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 미술이 새롭게 재탄생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세계적인 작가들 그림입니다. 그 입체파가 입체파의 시작을 알리는 보도. 물론 입체파가 하면 피카소가 유명하겠지만 그 전조를 만들어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갱 작품입니다. 야스파에서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전쟁하고 산업화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인간의 그 기계 문명이라든지 인간성 그 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작가들의 예술 작가들의 혼이 그 인간의라든지 그런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전위적인 어떤 공격적인 성향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형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갱 작품입니다. 고갱 작품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타이티 쪽의 그림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갱. 신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 다음에 신인상주의의 세라 점력법. 순색을 물감이 있는 그 색 자체를 섞지 않고 그대로 찍어서 원근감을 표현. 멀리서 보면은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그릿한 그런 그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성 단계입니다. 사실주의입니다. 가방의 비누스의 탄생이죠. 보티첼리의 비누스의 탄생도 있고 카바넬의 비누스의 탄생입니다. 사실주의 작품들입니다.
시기에 여기에 또 남바라는 작가들이 모임이 2대파입니다. 2대파의 카바 작품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 기법적인 걸로 그 구분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어떤 사조들에 반발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그 사조를 구분을 하는데 이레파의 작품들입니다. 이는 바리파입니다. 바리파 표현주의의 표현주의 작품들이고요. 문크의 절규 이런 작품도 표현주의를 거쳐서 그 야수파가 생겨납니다. 야수파, 마티스. 이 작품은 방동빈 작품입니다. 여기 작품 하나 그 강렬한 현상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오 작품. 유명한 작품이죠. 피카소의 아비멘천을 그립니다. 요 시기에서 입체파가 생겨납니다. 야스파를 지나서 입체파. 시기적으로 보시면 거의 동시대에 이 굉장히 많은 유파들이 형성돼서 겹치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시대이기 때문에. 추상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상회화로 넘어온 과정들이 그 사실주의에서 인상파 이후로 이제 특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살다가 정력법, 도가신법 이런 식으로 거치면서 서서히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 정신적인 게 많이 부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작가의 어떤 열정과 그 순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화면에 집약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후광유로입니다. 초현실주의 작품입니다. 장비태의 함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엠프로멜 장 포크리의 포크리의 부분도입니다. 부분도. 이 마르셀 디샹 아시죠? 이 시기에 이제 다가이전 해가지고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작가들이 이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 미술이 독일, 프랑스 중심에서 유럽 중심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미술들이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대표작이 지금 현대 미술을 만든 그 시조적인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현대 지금 그 오브제 작품들 보면은, 그 시조가 이 그 디샹의 세밀한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그 대량 생성되는 그 우리 제품들을 작가가의 작품으로 선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 우리한테 던진 것은 뭐냐면은, 무슨 재료든지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을 전달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그 다다이즘이라는 그 영화가 처음 생겼습니다. 독일 스위스 쪽 동유럽 쪽에서 생겼던 이 파도입니다. 다다이즘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팝아트입니다. 팝아트의 리텐슈타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 처음 보죠. 로렌키스트로 보면 팝아트 작품.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은 그 우리에게 제일 영향을 준 작가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 관한 작품.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나 그 세계 500대 작가 중에 5위에 드는 인물입니다. 백남준 씨의 비디오 작품입니다. 이정만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처음이라고 무슨 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그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하면서 그 다음에 작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자체는 지금 최근에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그 네이버에서 본 작품입니다. 그 저희들한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 그 유파가 아마 그 인상파 시대 같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부상 작가들이 그 화이파라고 해서 극사실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 그 인상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림은 보통 그 가장 기본이 점선면이라고 합니다. 점선면인데 그 터치 자체가 굵어지면서 그 면적인 표현들이 많아지고 빛을 우리가 가지고 원근을 표현하는데 그 명암이죠. 명암으로서 원근 표현이 되는데 그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화풍이 아직도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시기에 우리가 그 70, 80년대 그 보면은 파리라는 어떤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 몽마르트, 뭐 세느강, 뭐 보헤미안, 뭐 그 당시에 뭐 음악 다방 같은 경우 거의가 뭐 몽마르트, 뭐 보헤미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 낭만을 우리는 그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면 그때가 아마 그 문화를 가면 첫 시기 같아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이제 세계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새로운 어떤 문물들이 주는 그 감동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떤 뭐 통기타 문화라든지 청바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가 아마 지금 50대에서 60대 가기 전까지 나온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익숙하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껏 작업을 놓지 못한 이유도 그 시기에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놓지 못하고 꾸준히 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작업한다는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침도 좋고 자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않습니다. 만만한 것은 않은데 그렇게 좀 그 진행왔던 것 같습니다. 진행왔던 것 같고 그 어떤 그 다음에 이 넘어가는 게 이제 작가들이, 젊은 작가들이 쭉 나온 실험적인 미술을 하면서 지금 대중적인 것도 왜 타바타나 이런 게 성행하냐면 아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볍고 쉽게 빨리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화도 솔직히 좋고 가볍고 그래서 가볍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대중성에 영향의 항목을 했다고 봅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문화를 수용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고집들은 물론 또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척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거니까요. 세상은 항상 그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적으로 정신세계가 개개인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기만의 어떤 뭐, 물론 아직도 굉장히 아직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그 가져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그 포용력을 가지고 같이 근데 끝만 옳다고 하면 뭐 전부 그런 사업이 안 나겠죠. 지금도 요즘 우리 작가들 보면은 작업하는 그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기 우리가 비디오 아트 뭐 이런 걸 봤지만은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0년대 그 민중미술 그 다음에 뭐 근래 그림이라든지 또 행위예술이라든지 시대를 풍미하고 아까 그 나온 그 비상의 생 같은 경우도 이게 뭐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의식이 한번 깨는 거죠. 새로운 표현 방법이 생기는 거고 그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세상은 그 과거의 어떤 그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지키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 새로움에 대해서 도전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이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내가 옳고 이건 틀리고 뭐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 이거보다는 그 모두가 다 맞는데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서로 균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균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장점들을 잘 살려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 이런 거를 찾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저는 요즘 그 자이언링이라는 프로를 많이 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자연과 붙으면서 하루 먹을 거 그 뭐 텃밭 갖고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외롭겠죠. 외로울 것 같은데 그 사람 간의 어떤 관계들이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각자의 그 의견이 세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오늘 우연찮게 모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앉아있는데 참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또 이사님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저한테도 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고. 제가 실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이야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론적인 걸 바꿔라 유무가 될 수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는 이 작품은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아직 뭐 이전에 그 타바타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기능식이 나오는 현대 미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구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습도라든지 기온에 따라서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되는데 이 자체도 또 그냥 조금 전에 그 이야기한 것 같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인 거죠. 인력에게 익숙한 것도 좋지만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나 우리 몸에게도 뭔가 새로운 걸 제시를 하면 되죠. 그게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나가 제시됨으로 해서, 아, 이런 방법도 있네. 여기서 또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틀을 깬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틀을 깬다는 거는 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 우리가 보면 가정을 지켜나가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걸 말고, 거기서 또 새롭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어떤 마켓에 있는 기성세대라고 해요. 우리도 그, 지금 70, 80대가 이제 부모님 세대인데,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반발을 하고, 자유를 갈구하고, 옛날에 교복 입고, 결혼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건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막 튀어나가듯이, 예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정해진 도전도 있지만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예술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음악에서 보면 우리 대중문화의 스테디오 아이들이 내부로 모았을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듯이 지금 저도 그 시기부터 아마 노래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새로운 노래에 대해서. 옛날에는 새로운 노래가 너무 막 배우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시기부터 그냥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떤 대중 음악의 거의 뭐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거기에 공부를 하고 같이 움직이고 지금 이제 하도 이제 듣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그 자체가 익숙해졌고 좀 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작을 하고 나면 익숙해지면은 또 받아들이시게 되고 하는 게 아마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차원적인 어떤 작품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대중이 이해하고 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가의 또 그 자기만의 어떤 또 표현도 있겠죠. 그 부분은 그 안에, 자기 안에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적인 소통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준비가 이렇게 된지 몰라서
백성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나아지겠죠. 오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로 다와 함께 즐거운 자리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의 예능이었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쳐다본 거 있으면서 저는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그림체 방문하기 있고 그림체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들고 오셨는데 그리고 이 마음 안에도 우리 속에도 꽉 차 계신데 한꺼번에 대방출 하시기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제 저는 제가 그냥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많은 걸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누구나 낯선 곳으로의 어떤 초대를 받았을 때 머뭇거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저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죠? 긴장하신 것 같고요. 많은 걸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대로 지금 전달하시고 싶은데 오히려 그냥 1대1로 이렇게 코멘트 주시거나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있는데 어떨까요? 시간 조금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앉아 계신 분들께서 주고받고 이렇게 궁금하신 거 한번 여쭤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편안하게 대답하시는 분은 장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죠? 예. 어떨까요? 확실히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미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중에 계신 분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부탁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아니면 보시면서 아까 어떤 장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다시 재해석을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저는 보면서 이 사색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 이거 오늘 앉아서 가만히 말씀해 주신 것을 통했을 때 소두입니다. 이 미술이든 무엇이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징검다리로서의 역할, 매체로서의 역할, 누군가 치유받고 누군가 나눔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분명히 가운데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앉아있으면서 말씀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그림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오늘 격려를 좀 받았다 싶고요.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 오늘 아마 이 자리가 우리 강사님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어떤 도전. 낯선 곳에서의 어떤 초대에 그래도 마음 내서 도전해 주시고 그 마음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먼 길 오시면서 나름대로 준비하신 것에 대한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것에 있어서 아쉬워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서 죄송하시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나 하셨는데 누구나 이 자리에 앉으면 좀 그래요. 네. 저도 늘 마이크 잡고 대중 앞에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가끔씩 때로는 말이 막힐 때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고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네. 어제도 어디 가면 뵐 수 있는지 하고요. 또 선생님 그림 오늘 하나도 안 보여주셨는데 주로 어떤 거 그리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부상도 뭐 사람도 있고 꽃도 있고 자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열심히 할 때가 대학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이제 제가 물론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제 형이죠. 선배인데, 형 작은 지금 이제 그 교수도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지금 이제 60이 있고, 좀 곧 전염병 나왔는데, 그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오늘 또 조금 있으면은 그, 이 부산에서 이제 중견 작가로서는 좀 이제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웅집 작가라고 이제 제 선배고, 그 당시 하여튼 그 선배의 작품에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작가들 작업을 홀로 하는 건데, 옆에 누군가의 그 모델이 있으면은, 그 자체에 같이 흡수를 받아 보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제가 작품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는, 잠깐 이제 부산 미협에서 활동을 하다가, 입시 학원을 하면서 이제 작품을 조금 이제 등한시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비구상, 그, 쪽이나 이제 반부상 쪽으로, 이제 그때는 쉽다고 생각했어요. 부상은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적인 편하는 거는 이제 표현하는 건 보여잖아요. 눈에 바로 보이니까, 누군가가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제 바로 표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구상은 사실 표가 안 나는 거 생각했던 그런데,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요즘 이제 우리 단색 회화가지고 또 많이 뜨고 있는데, 그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기법적으로는 사실 뭐 보면 얼마든지 따라 할 수 있어요. 뭐 근데 보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기 전에 과정을 생각하면은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이 표현해 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물론 그 어떤 시대의 흐름을 공부를 하고 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겠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제 우리가 딱 접했을 때,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이제 그 작가들이 이제 그런 걸 세상에 내놓고 표현할 때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작가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그이 누가 알아줄지도 모르는 그 작품들을 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90년대는 거의 그런 식으로 작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 토백회라고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토백회에 있었고, 근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81년도에 처음 그룹전을 했습니다. 그 카톨릭 센터, 여기 영주동 카톨릭 센터도 당시에는 제일 가격이 쌌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미술부 동기들 6명에서 8명 정도가 모여서 그때 이제 처음 정식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게 사과가 있는 풍경이 돼가지고 그 대청동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들어간 골목에 있는 카페에서 고기를 구매로 했고요. 그 지금 그 문화들이 다시 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또 전시를 소통했죠. 소통 액자 없이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그때는 뭐 액자고 뭐 이런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작품 자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쭉 갔습니다. 90년대는 아마 제가 그 반추상이나 추상 계열의 작품들을 조금 많이 흉내를 냈던 것 같습니다. 흉내를 지금 또 한 10년 정도에 제가 또 홍백기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죠. 장사도 회상공원 아십니까? 거기 학습관에도 제가 거기 접한 작품들은 그 평양가면은 옥칠미술관이 있습니다. 김성수 관장님의 작가들. 근데 원래는 옥칠이 공예에 많이 쓰여요. 공예에 많이 쓰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강단에 놓여 있었고, 지금도 서울 가면 동방대학교 대학원에 습자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옥칠 그 자체에 그 과거 개설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까지, 습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 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2년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옥칠 회화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되고, 옥칠의 특성이 이제 그 보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존성. 우리 그 문화
강아지 중에 이제 발굴된 걸, 유적지에 발굴된 걸 보면은, 그, 하여튼 뭐, 부스피시, 하여튼 뭐, 그 정도 유물들이 지금 곧 해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백제, 뭐, 공상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저수지, 그러니까 물이나 습기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 작품이 손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보정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광채를 많이 보실 때, 거기, 그 부분이 이제, 낮은 칠기와 이제 그, 꽃을 전공해서, 그래서 낮은 칠기인데, 그 작품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조금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업만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이제 그, 탄다는 의미에서 하이탑 쪽이나 뭐 부산 쪽 그림을 지금 하고, 점차적으로 나가고 싶고, 앞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아마 뭐, 초현실이나 표현들이 조금 작품들을, 정신적인 작품들을 조금 만들고 싶고, 보통 이 밝은 그림들을 좋아하시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밝은 것도 또 해야 되겠고. 제 스스로는 그런 작품들을 하고 싶습니다. 표현들이, 상징들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그 틀에 매일한 구조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고 그 자체가 아마 이 화면의 구조 자체를 깨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8, 90년대 그때부터 이 그 시기에 전부 그 문화에 대한 그 반발로 일어난 운동들이 그 자체도 문화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 그리스 로마나 이런 시대 뭐 지나면서 고대 시대는 화면 안에 황금공학이라든지 뭐 인체 비례라든지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화면 안에 뭐 구도가 붙고 삼각구도 무슨 뭐야 지금은 인체는 간에 또 그 가로 세로 얼마씩 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그 자체도 없고 그냥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걸 시켜서 그걸로 준비시키고 나오면 다 깨버리는 그 부분만 잡아주는 그런 시기들이 지나면서 지금 어떤 예술가를 표현하는 게 있지 그런 게 없이 그냥 갑자기 그것이 탁 터져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은 과거의 어떤 그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 쭉 내려온 역사가 결국은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현대 사람들의 어떤 그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반발로 깨는 것도 있고 답습해서 또 좀 더 나은 그 문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를 깨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정치도 보면 뭐 보수, 진보, 중도 있듯이 작가들도 아마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새로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 자체는 새로운 걸 그러니까 과거를 꼽겠다기보다는 새로운 걸 자원의 자체라고 예술가의 어떤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좀 막막한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하기는 했어도 그게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실수를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말은 그런 마찬가지 안 하시는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며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며 이걸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 전화를 전해드렸어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그 자유로운 미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마다 그 자유로운 통이 있습니다. 각자의 통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통에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 같고 보통 뭐 그 갤러리나 자기가 다니면서 작품을 구분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그리고 싶다든지 가지고 싶다든지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성향의 그림을 작품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는 눈만 있으면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 어렵다고 그림 자체가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렴한 미술이지 그 왜 그러냐면 그 그림이 그런 게 좋다라는 게 없거든요. 그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낀 직감적으로 느끼고 좋아하는 풍호가 있고 잘 그렸다는 거하고 좋다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린 그림이 좋으면은 그, 잘 그리는, 그니까, 그, 학원을, 그, 다니고 기초를 했으면은,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기본적인 걸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뭐,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제가 아까, 그, 저도, 초현실적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바쁘게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이파라든지, 비상이라든지, 그림을 사진보다 더 뛰어나게 그린다든지, 누가 봐서 표현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떤 그림을 좋아하지 않고, 생각치게 놓을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이죠, 결국은. 일단은, 자기가 먼저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좋고 나쁘고 뭐 떠나서 일단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하니까 방향을 그런 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질문하신 게 그림을 시작하고 싶으신데 어렵게 이제 생각하면 하나씩 어렵고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본인이 생각하는 하고 싶은 그걸 그냥 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본인 뜻이지 딴 게 본인 게 아니고 그건 남의 뜻이에요. 남의 뜻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뜻을 하는 게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지. 뭐 누가 이거 좋더라고 이 선생님이 유명하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걸 그냥 표현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기법적으로 배우고 싶으면은 사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 미술학원 가면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반부에서 시간이 잘 익어가면서 네, 토크쇼를 보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하자 조금 이따 또 이 시간 마쳐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또 오히려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은 지금 다 돼갑니다. 그죠? 어디든지 좀 빨리 맞춰주고 제대로 맞춰주면 매번간 사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문진을 문진이 아니라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이라는 미술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한번 전달하시고자 지금까지 이렇게 미술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저는 17살부터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마지막 오신 분처럼 제가 신하실 출신인데요. 막연했습니다. 그냥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좋았습니다. 그냥 보헤미안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자유스럽게 또 멋있게 보이고 그 당시에 그 화가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감성, 이성, 감성 이렇게 구분한다면 감성적인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을 동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선택하게 된 것이 이제 미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배워야 되니까 사실을 다녔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고 그 당시에 사실 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80년, 79년 그때 내가 3만 5만 원씩 한 달에 썼으니까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그 당시 돈 자체가 소명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시작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용, 음악, 운동이라든지 또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전시를 열고 누군가 와서 보기를 기다려주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냥 보면은 동네하고 지나가는 정도니까 적극적이더라고요. 다른 매체처럼 적극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소극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 작품에 어떤 그 메시지를 좀 담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는 그림들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질적으로 표현하든 강하게 표현하든 은유란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살짝 비껴가는 것, 드러나는 것보다는 살짝 비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흔히 공모전 보면은 그 형식들이 있어요. 상을 받는 그림들이 형식들이 있습니다. 화면 구도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그냥 뭐 자기 작업을 할 때는 자기만의 그 표현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표현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저는 이제 메시지들을 뭘 전달한다는 자체는 문화란 자체는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물론 대중문화처럼 한 번에 유행을 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가치는 안 하고 대중적인 그림도 저는 좋아합니다. 자신도 좀 대중적이고 그런데 표현하는 그 자체는 서서히 온다고 생각하지 갑자기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작품이 갑자기 떴다 그냥 생각하면 떴다 하게 되면 그게 그냥 떴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 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표현은 안 했지만은 제 안에 항상 그게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게 지금 표현됐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또 그렇게 될 줄 안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이고, 결국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만족 안에 작품이 나오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은 아마 그게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이제 이쪽으로 한 5분 후에 앞당겨서 마신다고 누가 잡으러오진 않겠죠, 그죠? 그림이라는 건 미술이라는 세계를 그 한 시간 반, 두 시간 사이에 예, 저 같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 어떤 따뜻함을 주고 힘을 주고 어떤 그런 소통의 공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면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참 아름답다, 좋다, 감동다, 이렇게 신선하다, 설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언어들을 그 안에 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쭉 희망 품으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쭉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편안하게 예, 꿈에 좀 도와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최 강사님께